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메리카 동이족 TV입니다. 오늘은 체로키의 이 사글, 체로키 사람들이 하나, 숫자 하나를 사글이라고 합니다. 사그. 한국어에 사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. 사글세. 이 사글세가 무슨 뜻이냐? 나무 위키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사글, 삭월. 자,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. 삭의 뜻 중에는 매달 초하루, 매달 초하루 날, 즉 매달 첫째 일 이란 뜻이 있는데, 그래서 매달 첫날 선불로 세를 내거나 계약 기간의 첫날에 선불로 전부 지불한다 해서 사월세, 근데 나중에 사글세가 됐다. 자, 두 번째는 칠삭동이, 팔삭동이라는 뜻을 쓰는 삭에는 달을 세는 단위의 뜻이 있어서 단위 명사로서 달을 뜻하는 삭과 월이 결합하여 달다리 또는 다다리 내는 또는 받는 세라는 어원을 보여주던 사골세가 삭월 할 때 이 월, 사골세가 제2 음절 이중 모음 월, 우월, 월. 이중 모음이 단 모음으로 월이 을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. 사글세가 되고 이것이 다시 사글세가 되면서 그 어원에 대한 의식이 언중들로부터 점점 약해지게 된 것이다. 자, 이 이름이 유래가 두 가지가 있던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겁니다. 체로키 사람들이 하나, 원, 하나를 사구라고 했거든요. 사구, 사구. 똑같잖아요. 사구. 자, 그래서 사라기 사람들, 자, 어원을 밝히는데 굳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만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? 산스크리트어도 같이 좀 넣고 저 아메리카로 넘어간, 캐나다로 넘어간 알래스카 이런 것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이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미국에 아메리카의 체로키 사람들이 원을 사구라고 합니다. 사구, 사구, 사구입니다. 사구, 사구. 원, 하나. 한 달 또는 하루, 하루 플러스 세, 사구세입니다. 사구세. 말이 되지 않습니까? 이 체로키 말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? 제가 올린 것만 해도 지금, 자, 사구입니다. 사구. 그래서 세 번째로 체로키 사람들이 숫자 하나를 사구라고 한다. 이것도 좀 넣어야 됩니다. 이제는 어원을 좀 넓게 넓게 좀 봐야 됩니다. 사구, 사글세, 사골세, 사구. 자, 그래서 우리 안에 체로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